오늘 첫 번째 진단 받으실 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5만 5천 원. 비중은 25%예요. 네, 15만 5천 원에 25% 비중 있으신데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은 상승 추세를 그려오다가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군요. 네.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 말쯤으로 기억되는데. 네, 한창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매수를 해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예.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나도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 어떤 점 보고 매수하셨어요? 그냥 삼성 전기가 뭐 이렇게 자동차가 좀잘 나가니까 좀 뜨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했어요. 네, MLCC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을 때랑 지금까지 뭐한 달밖에 시간 차이가 있지 않은데, 그동안 이렇게 갑자기 또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수익 보실 수 있으실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지, 지문상 차장의 전략입니다. 차장님. 네, 일단 가격은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기가 138,8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멀티플이 한 8배 조금 넘는 선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가격은 한 P 한 10배 약간 언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비싸게 매수를 하신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 매도를 말씀을 드릴 때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도한 주가 하락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기를 사야 되냐, 아니면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장비 회사를 사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주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MLCC라든가 이제 핸드셋 업체 부품 회사들 사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핸드셋 만드는 회사들 보면 업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기대가 없는 구간일 때는 사실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은 더 깨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지더라도 하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지금 구간에 따른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25% 정도라고 하셨는데, 맥스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15%까지는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은 2023년도 1월달 저점 구간대인 1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비중을 좀 늘려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5만 7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그때 한번 더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매수해주신 가격 조금 위에 목표가가 설정이 됐고요. 추가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종목 선택이나 또 매수하신 가격이나 괜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기 MLCC주 삼성전자나 반도체 장비보다 오히려 이쪽이 좋다 혹은 반도체 부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종가 그리고 추가 매수로 오늘 종가나 13만 1000원 선까지 해서 2분할로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비중은 15%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 15만 7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이 가격선에 도달해 했을 때 다시 한번 전망과 함께 평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화로 삼성전기 진단해봤고요.